지난 11월 2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89차 인터폴 총회가 열렸는데요. 한국인 최초의 김종향 인터폴 총재가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인터폴, 그게 뭘까요? 폴리 씨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경찰차를 보고 계시는데요. 경찰차의 모양이 각각 다른 것처럼 각국이 주권을 가지고 법령에 따라 경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다른 나라로 도피할 경우 경찰력이 다른 나라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경찰이 서로 지혜를 모아 공조하기로 합의한 단체가 바로 인터폴입니다. 1914년 모나코 국제경찰회의를 시작으로 1923년 유럽 24개국이 국제형사경찰위원회를 발족했고 이후 1956년 지금의 인터폴 모습을 갖췄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가입했는데요. 현재는 19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석한 세계 최대 국제경찰 조직입니다. 인터폴은 세계 인권선언 정신을 기반으로 1,000여 명의 직원이 프랑스 리옹 사무총국과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관도 6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국 경찰은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통해 국가 간 형사사건의 정보와 각종 수배자 자료의 교환 등 수사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들의 국외 도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가 간 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인터폴에서도 한국 경찰의 활동, 대단하죠? 지금까지 경찰청 폴리시였습니다.